정혜영은 2019년 12월 도전 골든벨 광주7 편에 출연했다. 기아 타이거즈 1차 지명을 받은 직후 출연한 터라 방송 분량도 약 3분에서 4분 정도 뽑아낸 바 있다.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정혜영이 몇 번 문제까지 생존했냐인데 정혜영은 50문제 중 7번 문제에서 탈락하고 만다. 당시 문제는 조선시대 상투를 튼 성인 남자가 망건과 탄건을 쓰고 그 위에 쓰던 것인데 정답은 가시였다. 애석하게도 방송에는 정혜영이 어떤 답을 썼는지 화면에 잡히지 않아 알 수